시조. 자, 몇 페이지냐면요. 51쪽이에요. 51쪽, 그 다음에 53쪽까지 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만, 뭐 쉽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뭐지? 계약이 3월 2일이니? 그래? 왜 이렇게 우울해? 너무 우울해? 어? 자, 오늘 진짜 지금 대답 잘하면 이번 주에 설이 있었으니까 어? 대답 잘하고 수업 집중 잘하고 그러면 오늘은 남는 걸 봐주겠어. 대신 집에 가서 바로 올려야 돼. 오늘 안에.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 몇 페이지예요? 뭐라고? 몇 페이지예요? 51쪽 갑자기. 왜냐면 아 다른 이유는 없고 설이 있어서 3일을 까먹었기 때문에. 대신 지금 이 친구들을 만약에 안 나오면 주중에 부릅니다. 주중에. 오늘 안에 올리세요. 올리시고 저한테 올렸다고 연락 주세요. 알았죠? 야, 이렇게 남는 게 싫은가? 그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1시 갑니다, 1시. 1시는 여러분, 우리 그 프린트에서 설명했나요? 어,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써볼게요. 우선 지가에서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그렇게 뭐 힘들 건 없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1시는 여러분 눈치 채셨겠지만, 뭐예요? 뭘로 이루어진 시예요? 한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왔겠어요? 이게 중국의 시가 양식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중국의 시랑 같냐? 다르죠. 왜? 누가 썼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문화, 우리 정신이 담겨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는 건 뭐 언제부터 딱 언제까지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크게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당나라 이전의 한시인 고체시와 그 다음에 당나라 이후에 생겨난 근체시로 나뉜다. 더 엄격해졌다. 형식은 이제 발달하기 따라 다르니까. 그 정도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예요. 특징, 형식상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절구, 율시, 배율이 있는데 배율은 뭐 잘 다루지 않고 보통 절구와 율시를 다루게 돼 있어요. 절구는 뭐냐면 몇 줄로 돼 있어요? 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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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줄로 돼 있어요. 율시는요? 8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눈치를 한번 채보자. 이렇게 4줄인데 얘는 8줄이래. 그러면 8줄이 다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2줄 이런 식으로 묶여서 진행이 돼요.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율시라고 불러요. 그 외를 절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는 한시의 전형적인 시상전개 방식이 뭐 있습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승전결이라고 하고 기구, 승구, 절구, 결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얘는 두 행이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얘를 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한경미 이런 식으로 불러요. 수련, 한년, 경년, 미력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언, 칠언은 무슨 뜻이냐면 한 줄에 한자야, 한자. 한자가 몇 글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섯 글자다. 그럼 얘 이름 불러보세요. 오언절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글자가 일곱 글자 나왔다. 지런절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섯 글자씩 여덟 줄이다 그러면 오언율시 이렇게 되는 거죠. 배열은 일종의 우리나라 연시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언이나 칠언율시를 쭉 늘어놓은 거. 세트를 여러 개 늘어놓은 거. 잘 안 나와 배열은. 시상전개 방식이 별표예요. 자, 이것은 전통적으로 한시의 시상전개 방식인데 오늘날까지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시에도.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시상을 제시해요. 일어날 기자를 쓰죠. 그 다음에 발전 심화 오를 스팅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고조와 전환. 그 다음에 마무리 맺을 것.
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 주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팍팍팍팍 막 바뀌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되게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잘 감이 잘안올 때도 있어요. 그 흐름 안에서 그렇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선경우정 선생님 이름 나와서 맨날 가르칠 때마다 부끄러운데, 앞부분에다가 뭘 써? 정치. 뒷부분에다가는 정서를 담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한시의 형태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형식. 자, 주목해야 할 작품은,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을 법한 것은 이거예요. 취하우주. 뜻을 펼치면, 먼 곳에 와 있는데 내 뜻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지?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고 싶다. 막 이런 시 썼었어요. 그 다음에, 송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배울 거고요. 보통 다 고등학교 2학년쯤 가서 배우는 작품들입니다. 요 정도? 요거? 여수장, 우중문시. 이거는, 요거는 배웠을 수도 있겠어. 본적 있어요? 네. 요 정도? 전혀? 처음이야? 어리석다고? 뭐야, 왜 둘이 얘기해? 외롭게. 자, 오늘 배운 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설중 방호인 부루, 그 다음에 송이 부병루입니다. 부병루는 선생님 의도한 건 아닌데, 선생님의 그 선조이신 이색 거를 쓰셔가지고. 그냥 좋네, 마냥. 그냥 좋은 시 같아요. 자, 이것도 천천히 나가볼게요. 일단 뭘 확인해야 되니? 무슨 시니? 내용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전혀. 무슨 시예요? 그 중요하지도 않고. 왼쪽에 뭐가 있어? 한시. 한시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한 줄에. 몇 글자였니? 다섯 글자 있다. 몇 줄로 돼 있어? 그럼 뭐구나? 오원절구구나.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이해도 잘 되고요.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그러면. 송이는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네 줄로 돼 있어요. 칠원, 절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요. 그쵸. 뭐야? 천재들이야? 바로 읽은 것 같은데. 여덟 줄. 이렇게 정리해보시고, 한시인데,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전이 됐든, 현대시가 됐든, 결국은 상황에 따른 반응, 해석법은 똑같아. 자, 해보자. 설중. 자, 제목부터 볼게요. 설중이래요. 눈 오는 중이야. 눈이 오고 있대. 눈 오는 중에. 방문했대. 누구를? 우. 우인이 뭐야? 친구. 친구를 방문했는데, 있어, 없어? 없어, 못 만나고 가는 거야. 못 만났어. 알겠어요? 만나지 못해. 그럼 얘들아, 씻고 친구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면 내가 어떤 기분이 들어, 정상이야? 휴, 다행이다. 이런 또라이지. 뭐야? 아, 그치. 아쉽다. 보고 싶었는데. 아쉬운데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뭐예요? 이거예요. 눈이 와서, 친구 만나러 갔는데, 눈 오는 가운데서 또 보러 갔는데,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왔어. 만나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시예요. 너무 쉬워요. 자, 눈빛이 종이보다 더 희귀해. 근데 있잖아, 한 시는 진짜 낭만적이다. 시는 대부분 낭만적이지만. 봐봐, 이 채찍. 아마 말을 끌고 갔나? 채찍은 왜 들고 갔지? 말을 끌고 갔을 것 같죠? 눈빛이 종이보다 흰 거야.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를 만나지 못했어.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눈이 쌓여서 하얀 거야. 그치? 근데 그게 뭐처럼 보여? 종이처럼 보여. 종이보다 더 희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글씨를 씁니다. 채찍으로. 우리 바다 가면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그걸 왜 썼어? 한글 연습하는 거야? 한글이야, 우여부야. 이거 왜쓴 거야? 그렇지. 이거지. 친구가 와서 봐주게. 아, 이게 포인트 아니니? 그지?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는 거를 친구가 알겠으면 좋겠어. 그러면 왜 친구한테 내 방문을 알게? 내 방문을 왜 알리고 싶어? 왜? 그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야, 싫어하는 친구야? 좋아하는 친구야. 그치?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봐봐. 거기다 썼는데 그 위에 뭐가 오면?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아, 근데 얘들아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바람아 라고 불러. 부른다는 건 얘를 뭘로 설정했다는 거야? 청자로 설정했다는 건데, 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나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바람이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니? 의마라고 표현해. 인격 부여, 뭐 인격을 부여하여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청자를 설정하여. 알겠니? 땅 쓸지 마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 땅을 쓸어 달지, 쓸지 말아 달래. 자, 마라. 명령형을 썼죠? 왜? 친구가 봐야 돼. 그치? 친구가 봐야 되니까 마음을 전할 수 없잖아. 이런 거야. 자,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렴. 주인. 친구겠지, 친구. 친구는 어떤 정서의 대상인 거 같니? 친구겠지. 대상이지. 뭐예요? 그리움의 대상. 그리움의 대상 아니니? 보고 싶은 사람이야. 그치? 기다려주렴. 너무 귀엽다. 그럼 이거는 왜 쓴 거야? 이시 왜 썼어? 주제가 뭐야? 무슨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정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못 봐가지고 아쉬운 마음이니까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인 거죠. 오른쪽에 있죠?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 자, 여기서 보시면 두 소재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있어요. 두 소재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비교하는 내용이 어딨니? 이거 이제 EBS에 나온 내용이야. 눈빛. 그리고 종이라는 이 두 대상의 속성의 공통성. 이게 뭐냐, 얘들아. 이게 고등국어야. 뭐냐. 이게 사실 시의 내용하고 큰 내용의 연관성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EBS에서 선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니네 보고 판단하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를 보면서, 얘 왜 이러고 있지, 여기서 지금? 무슨 상황이지? 작가는 어떤 마음을, 어떤 주제를 형상하려고 지금 이 상황을 세팅해 놓은 거지?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들, 선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시 송인 가겠습니다. 송인. 자, 송인은 제목이 뭐예요? 송인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무슨 뜻이에요? 송별해. 사람을 보낸다는 뜻이야. 그럼 누굴 보낸다는 뜻이겠어? 그렇지. 임을 보내는 노래야. 벌써 슬프지? 이런 뜻이야. 송. 와, 자. 비가 딱 갯대. 긴 뚝이 있대. 풀빛이 막 곱대. 자, 수식어 서술어. 곱대. 이슬이 막 맺혀가지고 되게 촉촉해가지고 엄청 예쁘겠지. 그치?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자, 어디야? 공간이지, 공간. 공간이지. 임을 보내며 나왔네. 뭐지? 상황이야. 무슨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대. 정서 뭐죠? 슬픈. 어떤 거니? 그러니까 끝났어. 이별해. 슬픔이야. 이 시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이거를 성경어적으로 오해한 애들이 있어. 근데 벌써 두 번째 구에서 정서가 나와버렸어. 알겠니? 뭐 앞부분은 경치를 주고 정서를 주고 뒤죽박죽돼 있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어적으로 많이 나빠요. 자, 그럼 여기 또 나왔어, 얘들아. 자연은 어떤데? 고운데. 그지? 인간은. 슬프지? 얘들아, 이 코드는 진짜 많이 나와. 특히 고전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이 헤어져도, 놀이공원 안에서 차이면 얼마나 비참할까? 뭔가 신비가 혜택하느라고 하고 있고, 막, 이쪽에서 막 다 해도 손잡고 다니는데, 나 혼자 거기서 차였어. 혼자 남았어. 자유여권 끊고 들어왔는데. 진짜 비참하겠지. 그치? 차라리 인적이 드문, 그치? 공원에서 헤어지는 게 낫죠. 누구도 날 볼 수 없게. 내 흐르는 눈물 볼 수 없게. 이런 거야. 근데 막 반짝반짝해. 주변은 반짝반짝한 거 너무 아름다워. 근데 나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정서를 심화하고, 정서를 강조할 수 있지. 슬픈 정서는. 자, 대동강물이야. 자, 대동강물이라는 게 구체적 지명이 다 계속 나오네. 언제나 마르려나.
의문이야. 퀘스천. 어? 언제 다 말할 거지? 이런 얘기를 왜 해? 마지막 너무 중요하죠. 이별의 눈물이 이렇게 해마다 푸른 물결을 보탤 거래. 그러니까 어떨 거라는 거야? 내가 여기 와서 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울 거라는 얘기지. 미쳤지. 표현이 미친 거지.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얘가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도 또 자연이야. 이거 또 인간이지? 그런데 잘 말아, 얘들아. 순서가 원래 어떻게 되니? 이별의 눈물을 내가 이렇게 해마다 보탤 거니까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를까? 이 뜻이잖아. 그치?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야? 놓치네. 자, 그러면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는 노래겠죠. 그죠? 임과 이별을 하면서 마르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언제나 마르려나? 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입니까? 서리법. 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마르지 않을 거야. 왜? 이별의 눈물을 보탤 거거든. 그러면 이별의 눈물은 지금 뭐와 동일시되고 있어? 그쵸. 강물이랑 동일시되고 있죠. 여기다 붙을 거니까. 내가 딴 데서 흐르는데 거기가 차진 않잖아. 그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진짜 이럴 수가 있어? 그지? 좀 상황이 어떻게 됐지? 아, 자기가 아무리 울어도 그렇지. 중국 인구 전체가 우는 것도 아니고, 그지? 뭐야? 과장. 그래서 여기 사용된 방법은 과장, 도치, 그 다음에 서리법. 요 두 줄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마르지 않을 거야. 이러고 하고 있어. 근데 뭐 여기서는 사실 뭐 나 혼자 온다는 의미는 꼭 아닐 수도 있죠. 거기 왜냐면 예전에는 강이라는 곳이 우리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대동강이라는 곳이 우리가 그 서경별곡에서도 배웠잖아요. 그죠? 사공화 부르면서 대동강물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서 네 아내가 얼마나 넘난지 몰라서 물러난지 몰라서 그지? 연진다 사공화 배 내 님을 왜 거기다 태우느냐 이러면서 불렀던 노래도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강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별의 모티브를 줄 수 있는, 모든 이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자, 오른쪽,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고요. 물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을 사용해서 이별의 슬픔. 비도 오고요. 그죠? 물도 나오고요. 물결도 나오고요. 이별의 눈물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물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쓰고 있어요. 도치, 서리, 과정법. 자연사와 인간사 대비했다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자, 마지막 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를 보면은 이거는 약간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색이에요, 이색. 이색은 어떤 시절의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모아놔가지고 이제 알겠다. 고려, 고려. 고려가 어느 나라를 계승한 줄 알아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한 거야? 그러면 고려의 쇠락기를 맞이한 거야. 이제 나라가 망해가. 그걸 나도 느낄 수 있잖아. 이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고구려 성터에 방문하게 됩니다. 누가? 시적 화자가. 그래서 고구려 성터를 보니까 고구려 성터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미 몰락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터만 남아있는 거니까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고구려처럼 고려도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여기 지금 영명사 내모쳐보고요. 부병루 내모쳐보고요. 제목 자체가 부병루예요. 얘네들 다 어디냐? 고구려의 그 옛 고구려의 그 지명들이에요. 영명사를 지나다가 부병루에 올라갔대. 루루루 올라가니까 보이는 게 있겠지. 이제 뭘 볼 거야. 영명사를 지나다가 부병루에 올라가서 본 게 뭐야? 성은 어떻게 됐고? 비어 있어. 그치? 비었고 발도 한 조각이 아니더라. 뿔문이 아니라 뭐야? 조각이 떠있어. 이것도 뭔가 비어있지. 그죠? 그러면 보름달을 볼 때 기분 좋아? 이렇게 소승달이나 금음달을 볼 때 기분 좋아? 보름달 자체가 더 풍요로운 어떤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비어있다라고 해놨고, 그지? 그 다음에 달도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 그지? 그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빈 달로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 뭐냐면 얘도 역시 뭐야? 쇠락의 이미지. 쇠락의 이미지지. 꿀분이 아니라 쇠락의 이미지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얘는 그냥 자연의 속성으로 보는 거야. 자연물로.
물로 보면은 잘 봐. 자연물의 속성이 아니야. 자연물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 뭐는 변했는데? 성은 비었잖아. 옛날에 융성했던 성은 비었지.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사와 자연을 대조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만약에 얘를 쇠락의 이미지로 보면 비어있는 빈성과 합쳐져서 어떤 쓸쓸한 정화 그지? 몰락의 이미지를 가져온다면 됐나요? 자, 돌은 오래되고요. 구름은 천년을 흐르네 라고 되어있어. 얘들아 이건 무슨 얘기니? 몇 년 지났단 얘기니? 천년째 흘렀단 얘기. 무슨 얘기야?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 이거 또 많이 나오잖아. 분명히 얘는 시간의 흐름이거든? 그럼 시간의 흐름을 흐름은 어떤 거지? 추상적 대상이지. 추상적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니? 구체화하고 있다. 좋아? 좋은 거 같아? 집에 안 가고 싶어? 좋지? 어, 좋지. 아, 나 이렇게까지 해야지 치사하게? 치사스럽네. 알아서 좀 대답을 잘해줘. 좋은데. 자, 그래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시각적으로. 이것도 되고 또 뭐가 될까? 1번 이거 되고 또 마찬가지야. 돌은 그 자리에 있지. 구름도 천년 동안 계속 흘러가고 있지. 그럼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영원성. 그럼 대조하는 거야? 인간과 대조하는 역할을 하게끔 쓰였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정리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충신인데 내가 고구려의 옛 터에 오게 된 거야. 그 화려했던 그 융성했던 문화가 모두 사라지고 폐허만 남은 터만 남은 것들을 보면서 계속 뭐야? 달은 그대로 떠있고 돌은 그대로 있고 그죠? 구름은 천년이라는 시간을 쭉 흘러갔는데 오랜 시간을 흘러갔는데 변하지 않네. 자, 그럼 질문. 여기까지가 지금 네 줄이잖아요. 여기에 정서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죠? 뭐만 보여주고 있어요? 풍경만 보여주고 있죠? 뒤에 뭐만 나온다면? 정서가 나온다면? 선경우정이 성립되겠죠? 그래서 선경일 것 같아요. 수정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린마는 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자, 기린마가 누구냐면은, 옛날에 주몽 있죠, 주몽? 동명화? 주몽의 말이었어. 돌아오지 않아. 천서는 누구겠어? 해모수의 아들이었잖아. 그지? 동명성, 주몽 말하는 거. 아이고, 또 입꼬리래. 얘다, 얘랑 연결되는 거죠? 어느 곳에서 녹이는 곳,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옛날에 영웅이지만 없잖아. 지금 나라를 건국한 위대한 영웅이었는데 그게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 그러면 현재는 없으니까 첫 번째는 무슨 뜻이니? 인간의 삶은 인생 이상이죠.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 그치? 그 얘기를 하나를 할 수 있겠고 인간의 유한성 이걸 느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딨니 한다는 건 뭐야? 어딨는 거야 대체? 어딨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건 그 대상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웅이 우리 영웅이 난세에 영웅이 출현을 기원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 고려를 위한 그러한 영웅은 어딨는 건가?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려의 부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됐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디 가면 볼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길게 휘파람을 불고 자, 휘파람 무슨 감각? 청각적 이미지예요. 돌 계단에 기대니 산은 푸르고 강물을 흘러가네 라면서 야 이제 마지막 끝내준다 진짜. 또 뭐해? 산은 푸르고 변함없는 자야. 강물은 흘러가네. 그래서 나 어떻다고? 쓸쓸하네.
허망하네. 그치? 야, 이거 진짜 막막하네. 막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마지막 별표 제일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이걸 왜 보여주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산은 푸르고 강물은 흘러가네. 역시 뭐야? 인간의 유한성과 대조되는 자연의 속성, 영원성. 이걸 보여줌으로써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하고. 자, 여기다 써놓을까요? 해줄까요?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 산만 이렇게 푸르르고 있고 강물은 흘러간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휘파람을 부는 거니까 청각이라면 얘는 못 살아. 시각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보기보다는 보면서 뭘 느끼는 거야. 야, 산은 여전히 푸르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네. 인간은 이렇게 허무한데.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데. 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자성어 생각해보자. 첫 번째, 뭘 생각할 수 있겠지? 뭐, 인간 무상 당, 인생 무상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요. 맥수지털 누가 말했어요? 제가 어떤 친구가 말했죠? 이게 뭐예요? 나라를 잃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한탄. 나라를 잃은. 그 다음에 인생무상. 뭐 계속 나오는 거. 자연은 변함없는데 인간의 삶은 유한하구나. 자, 이 맥수지타에서 왜 맥수지타? 이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맥. 이거 고사성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 보리밭은 잘 자랐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것도 역시 충신이었겠지? 보리밭은 이렇게 잘 자랐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맥수지탄이 나온 겁니다. 보리의 뜻은 특별히 없고요. 그 사람이 그걸 느꼈을 때 그 자연적 속성이 보리밭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서 보겠습니다. 부병루라는 것은 구분의 회복을 소망하는 노래고요. 자연의 변함없는 모습과 유한하고 무상한 인간의 모습을 대조 별표고요. 추상적 관념의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 돌은 오래되고 구름은 천년 흐르네. 이런 거. 멋있지? 그 다음에 선경우정이 나타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된 정서는 맥수지탄과 인생무상. 그리고 하나만 뭐 더하자면 구군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 구군을 보고 소망하는 정도? 요런 정도가 이제 주된 정서죠. 주된 정서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됐지 뭐. 됐죠? 여기 마지막에 초제 포인트. 선생님 중요하다고 한 거 다 나왔고요. 기승전결, 그 다음에 여기 뒤죽박죽 된 거 보이죠? 서경, 서정, 서경, 서정. 뒤죽박죽. 그 다음 마지막 자연과 인간의 대조. 질문 있나요, 뒤에? 사실은 여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힌트죠? 그죠? 부경류는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연구하던 모근. 모근은 이색, 이색 선생의 호구요. 고구려 돌아온 중 한때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 부경류에 올라 역사와 인간의 무상함을 읊은 시로 고려 말 기울어가는 부분을 안타깝게 노래한 작품이다. 한 조각 달 아래 텅 빈 성은 오래된 돌들과 함께 흐르는 구름 아래 천년을 보냈는데 주몽과 그의 기린만은 가버려서 돌아오지 않고 허망함을 달래는 듯 돌계단에 기대어 앉아있는데 역시 또 다른 자연적 소재인 산과 강은 무심한 듯 푸르고 화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구나 라면서 탄식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시조로 갈게요. 시조는 사실 조선이 꽃이죠. 조선이. 네. 사실 고려시대의 시조는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고려시대의 시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조의 특성을 이제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 시조하면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 이제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가나시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나오는 시조예요.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우국과 충절의 노래는 주
주로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정형화된 얘기들을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고전 시간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건 되게 유리한 겁니다. 민규야,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해봐.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오국과 충절을 노래하는 시. 자, 일단 고려와 조선의 교체기가 있겠죠. 이 시기에는 누가 나타나겠어? 충신이 나타나겠지. 할 말이 많겠지. 지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누가 충신의 노래가 많아지겠어? 그치? 그러니까 1번은 이때. 두 번째는 언제냐면 제일 많아. 단종애사 들어봤나요? 단종, 어린 단종을 누가? 세조가 계유너는, 그래서 계유정난 들어봤죠? 들어봤죠? 어, 세조의 왕위 찬탈. 삼촌이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단종을 섬기던, 단종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은 시를 지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되게 우국충절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도 물론 있지만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국과 충종이 빛을 발할 시기에 당연히 이 작품이 많겠죠. 마지막으로 병자호란대. 무슨 일이 있었니? 삼전도에 불이 있었다. 기억나니? 어, 그래서 소현세자랑 이름 참 예쁘다, 그지? 봉림대군이 어디로 가니? 인질로 끌려갔던 거 기억나니? 그 이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충신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들이 지은 글들도 있고. 갑니다. 얘는 언제냐면은 고려 조선 두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색이 썼어도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 그러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어와 서술어 잘 보면서 할 건데요. 백설이 자자진, 자자든, 자자든. 고래. 구름이 뭘까? 구름이 머물다, 머물다 외웠어야 되는데. 험하, 오, 누구야? 누가 외웠어? 모르겠어. 험하구나. 험하게 일고 있구나. 라고 해서 험하구나. 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잦아들었으니까 지금 줄어든 거고, 얘는 엄청 많아진 거지. 그치? 그러면 고려시대에 마지막에 흰 눈이 잦아들었다. 잦아든 건 무슨 세력이겠니? 고려 유신이겠지. 그러면 융성한 건 뭐겠어? 신흥 사대부, 신진 사대부, 신흥 무인들. 뭐 이런 애들이겠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성계의 일파백자. 아, 이렇게 일어난 거 됐니?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있니? 반가운 대화야. 선생님이 고전 시간은 심지어 소지부처도 되게 뻔하다고 얘기했어요. 매화는 뭐예요? 어, 지조와 절개. 어느 곳에 피었니? 이런 거야, 그지? 그지? 그러면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즉 고려를 다시 부흥할 고려의 충신들은, 고려의 충신이겠지? 고려 충신들이 보여 안 보여?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죠? 어디 곳에 피었는고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우국지사를, 우국지사가 보니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선비. 우국지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알겠지? 석양 별표. 왜 석양이라고 했을까? 석양 어떤 이미지니? 어, 몰락의 이미지잖아. 쇠락의 이미지지? 그 다음에 쓸쓸하잖아. 그러면 질문해볼게. 이 석양이라는 것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OX 판단해보세요. 율기야 어때? 심화하는 것 같아? 어, 잘했어요. 홀로 있어, 홀로. 서 있어서 발꽃물라노라. 어,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치? 고뇌와 고민이 많은 거야. 탄식. 아, 이걸 어쩌면 좋아. 이 상황을 어쩌면 좋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반응, 상황에 따른 반응은 뭐냐면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어떻게 타개가 될지 모르는 어떤 안타까움. 맞아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기우는 구분에 대한 탄식과 우국충전인데 여기 보면 비유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우의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의라는 건 뭐냐면 빗대어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우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표현하는 거. 어디 자연물에 빗대는 거죠.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대조적 시어를 썼나요? 대조. 누구랑 누가 대조적이에요? 구름하고 매화 같은 거죠. 왜냐면 매화는 지조화적인데 구름은 여기서 어떤 이미지예요? 구름. 구름이 하는 일이 뭐야? 해를 가리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구름은 간신의 이미지가 있었어. 그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인물과 반대쪽에 있는 인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건 그 밑에도 비슷하거든요. 이번에는 조선과 고려의 교체기에 쓰여진 거는 아니고요. 자, 여긴 잘 보세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 시조도 진짜 유명하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사람이거든, 분명히. 사람의 일인데 어디에 표현했어? 자연물에 빗댔지. 그죠? 그래서 그걸 우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의적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무심타. 자, 무심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선시가에서 무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욕망이 없는, 딴 생각이 없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무심하단 말이, 즉 욕심이 없다라는 말은 아마도 허랑하다. 허랑이 뭐야? 눈치채보세요. 이건 허랑. 허무맹랑하다. 그런 의미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거짓 같다. 그렇다면 구름은 뭐가 있다? 구름은 무심이 아니라 유심인 거야. 유심. 얘는 이건 욕망이야. 욕망, 유심. 얘는 있다라는 거지. 있어. 뭐가 유심이. 그럼 얘 좋은 애야 나쁜 애야? 나쁜 애. 얘는 부정적이야. 심지어 이런 주제에 중한 한가운데 떠있어. 떠있어서 임의로 자기 멋대로 막 다니면서 제일 중요해. 구태야. 세 글자. 구태여. 굳이 구태여. 별표. 광명한 날빛을 뭐야? 해를. 어떻게 하고 있니? 따라가면서 덮고 다녀. 그러면 해는 뭐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임금이지. 임금. 그치? 임금. 그것도 찬란하게 빛이 나는 임금. 현명한 임금, 훌륭한 임금을 구태여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덮는 애야. 그럼 구름은 뭐 하는 애야? 간신이죠, 간신. 그럼 여기도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간신 신돈의 횡포를 풍자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주제가, 주제 사실 신돈까지는 모르죠, 사실.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 문제에서 주죠, 이런 경우는. 자, 간신 신돈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어요. 어디에 빗대서? 자연물에 빗대서. 자, 간신과 군왕의 관계를 우의적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구름이 해를 막 쫓아다니면서 덮는 걸로. 됐죠? 자, 세 번째 시. 너무 재밌는 시들이에요. 탈로 가요, 두 개는. 다하고 라는 탈로 갑니다. 탈로 가는 특징이 뭐냐면, 늙음을 한탄한다, 이런 얘기예요. 늙음. 탈로를 한탄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탈로가가 두 편 나와 있습니다. 늙음에 대한 탄식인데요. 늙기 싫은 마음을 표현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막 저주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되게 귀여워. 되게 귀여운 할아버지일 것 같아, 왠지. 봐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너무 귀엽다? 봐봐. 춘산. 봄산이지? 눈을 녹인 바람이. 자, 눈을 녹여서 잘 따라와야 돼.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에 집중하는 겁니다. 건뎃은 여기 잠깐 있는. 잠깐 불고 없어졌네? 이런 얘기야. 나 지금 그 바람 필요한데? 이런 얘기야. 잠깐 빌려다가 어떻게 하고 싶어?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시어 쏘여주고 싶대. 왜? 이걸 뭐라고 생각한 거야? 흰머리를. 흰머리를. 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너 이거 다 녹여줬잖아. 내 머리도 녹여줘. 귀엽지? 귀 밑에 해 묵은 서리, 이거 뭐 흰머리야, 흰머리. 얘를 녹여볼까 하노라. 아, 이거 좀 녹이면 좋은데. 아, 녹여주면 좋겠네.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아니지. 굉장히 재치있는 표현이에요. 재밌죠? 그죠? 해악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애매한데, 해악까지는 아닌데, 얘는 어쨌든 그래도 되게 재치있게 표현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치가 사용된 부분은 어디냐면, 머리 위에 불리고자, 불게 하고 싶구나 한데, 불리고자 머리 위에 이렇게 돼 있죠? 도치, 그 부분이 도치예요. 색채 이미지의 대조는 뭐냐면 춘산입니다. 춘산. 봄의 산은 뭐죠? 푸른색이죠. 근데 왜 봄이 돼도 꼭대기에는 눈이 안 녹아 있잖아. 그죠? 그것까지 다 녹으려면 완연한 봄이 돼야 되죠. 그걸 녹여줄 바람을 말하는 거라서 색채의 대비도 나타난다. 뭐 어렵지 않아요? 뭐 목표한 대로 할 수 있겠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도도 재치 있어요. 한 손에는 막대를 잡아요. 막대.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진대. 용도가 뭘까? 늙은 길, 늙는 길이야. 그지? 가시로 막는데. 귀엽지? 오는 백발, 오지 마! 이런다는 거야. 막대로 치렸더니. 잡아. 백발이, 이제 늙음이죠, 늙음이. 제가 먼저 알고, 드럼길로 오너라. 뭐야? 지름길로 오너라. 이런 얘기야. 아, 막을 수가 없네. 아, 안타깝네. 근데 지금 2시 다 되게 귀엽죠? 귀엽게 썼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표현 상태 중에 함께 볼게요. 땡땡에 뭐 잡고, 땡땡에, 한 손에 땡땡 잡고, 한 손에 땡땡 쥐고. 무슨 법이니? 대고법. 늙은 길 뭐로 막고, 오는 백발 뭐로 치니? 이것도 일종의 대고죠? 대고법이 쓰였어요. 그 다음에 백발이 늙음이 먼저 알고 지르길 온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지금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인법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에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얘도 늙음에 대한 탄식인데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늙었는데 그게 실제가 있어서 마치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막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쓰였고 그 다음에 대꾸법, 오인법.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계속 선생님이 질문하는 걸 선지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서 답을 띡 하고 하지 마, 제발. 여기서 모르는 개념은 없는지. 이제 시간이 없어, 니네는. 뭔가를 되돌릴 수가 없다고. 지금부터 미친듯이 쌓아 올려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뭐지? 개념 노트 만들려고 했는데 만든 사람은 못 봤네? 만들었어? 거기 올려가지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너무 예쁘다. 멋지다. 됐니? 그래서 모르는 개념 있으면 표시하시고 잘 푸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이런 수능형 이런 보기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막 생뚱맞은 걸 얘기는 어렵고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뭐 터무니없게 막 되게 어렵게 내진 않으시잖아요. 우리 또 너를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공부하면은 안 오르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해서 올려본 친구도 알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에 내가 깊이 있고 성적을 2학년 때부터 올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알겠죠? 1등급이 아니면 성적도 아는 게 아니야. 알겠지? 3등급이었던 애가 2등급이 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고 4등급이었던 애가 3등급이 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지? 1등급이 아니라고 칭찬 안 하지 않아, 선생님은.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진짜 다 예뻐. 너무너무. 자, 거기 보면 4번 볼게요. 고려 말 권문세종 물라기후 과거를 통해 전개로 진출하는 신진사대부들의 득세였어. 이때 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던 신진사대부들은 부패한 왕조를 폐하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해야 되는 급진, 그리고 새 왕조 건설에 반대한 온건 바로 대립했어. 그래서 이색은 정몽주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려는 급진파에 맞서 온건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만약에 이때 이 이색, 목은 이색이 급진파였으면 선생님의 인생도 달라졌을까? 나비 효과처럼. 사군자를 일컬어주는 매남국죽, 이거 되게 중요해.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었다. 이런 거 좀 잘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목표대로 다 해서 너무 좋다. 집에 가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오늘 집에 보내드리는 대신에 있지만 설이 껴있어서 보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가서 뭐 해야 된다? 안에 있던 친구들이 여기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모의고사 알려줄게. 밥을 먼저 먹고 김규현 서동우 은서 이렇게 4명.